국내 미기록 버섯 17종이 가야산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버섯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실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한적한 등산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0.5cm 정도 크기의 작은 버섯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둥우리 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입니다.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 속 버섯 한 쌍이 솟아있습니다. 돌기 헛단 버섯으로 미기록 종으로 추정됩니다. 사람 귀를 닮은 얇은 귀버섯, 옅은 푸른 빛이 감도는 푸른태 손등버섯, 부채 금빛 구멍버섯과 미색 구멍 덕다리 버섯 등 가야산에서 처음 발견된 버섯만 17종에 이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가야산의 자생버섯을 집중 조사해 미기록 17종과 서식 현황이 알려지지 않은 152종을 확인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그리고 약간 습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버섯을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의 도감에서만 보던 야생 버섯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7종의 미기록종이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 우리나라 생물자원 다양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태백산과 주황산, 무등산 등에서도 자생균류 발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